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 텔링.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남유다를 향해서 불같은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네 명의 유다 왕들에게 이사야가 불같은 말씀을 외쳤는데 히스기야에 이르러서 이사야의 사역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며 결국 므낫세 왕은 죄와 우상숭배, 불순종을 책망하는 이사야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전설에 보면 통나무에 이사야를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28장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장자인 에브라임의 우상숭배와 금송아지 교만함을 본받아 마치 술에 취한 자들처럼 영적 불신앙으로 비틀거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치 장난처럼 듣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냥 보면 마치 술 취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횡설수설 말하는 것을 비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사야 선지자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술 취한 자의 혀 꼬부라진 넋두리 정도로 비웃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선포는 매우 현란하며 노골적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제정신으로는 곱게 들을 수 없는 매우 강하고 쏘는 말벌과 같은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찌들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이 유다 사람들도 역시 그렇다고 이사야는 대놓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지적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옆걸음, 즉 개걸음을 걸으며 비틀거리고 토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유다 평민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똑같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토하고 쓰러져 자고 술 취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이상을 그르풀며,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풀어서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그들의 상에는 먹고 토한 것, 썩은 것, 냄새나는 것이 가득하고 온통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고 이사야는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선지자들, 백성들 다 썩었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해. 너희는 다 부족한 자들이야 하고 이사야가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남유다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불순종, 죄악을 본받아 온 나라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부패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유다 백성들의 태도도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Who is it he is trying to teach? To whom is he explaining his message? To children weaned from their milk? To those just taken from the breast? 꼰대질 하는 저거는 누구야?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간단쟁이나 어린애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간난쟁인가? 우리가 어린애야?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우리를 애들 취급하지 말란 말이야. 이사야서 28장 9절을 쉽게 풀이하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저씨에게 누가 와서 아저씨 술 많이 취하셨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주무세요, 날씨도 추운데 길에서 넘어지면 다치십니다, 빨리 집으로 가세요 하고 말하면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누구야?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이 사람이 나 어린애 아니야. 나도 어른이고 다 생각이 있단 말이야. 나더러 술 그만 먹으라느니 집에 가라느니 가르치지 마 이 사람아. 이게 말이야 너 누구야? 이런 격입니다. 죄와 우상숭배, 타락과 탐욕과 불순종에 취해 있는 유다에게 이사야가 불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선생질이야? 당신이 뭔데 선지자질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가르쳐? 뭐 자격증이라도 있어? 하면서 빈정대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사람들이 대놓고 이사야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지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만방자했고 매우 무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기서 경계는 commandment, precept 라는 뜻인데 행동수칙, 계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영적 수칙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훈은 a rule, code, line, 즉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내어서 거짓 교리를 짜맞추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라는 말은 마치 아이들 말 가르치듯 단음절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연이어서 예를 들면 아빠, 엄마, 사과, 감자, 사자, 새 등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라인 이어가듯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정돈된 말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새짧은 소리를 하면서 짧은 단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러한 유치한 말을 뜻합니다.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치 어린애들이 새짧은 소리로 단어들을 이어서 말연습하듯 한다고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 비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조롱하는 표현인데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열심으로 죄와 탐욕, 우상 숭배와 배도를 책망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마치 거짓 선지자 사이비의 말처럼 조롱하듯이 빈정거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입니까? 이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치 애기들이 옹알이 하는 것이라고 비방을 한다면 정말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은 무엇을 뜻할까요? 유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은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 장난으로 치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방인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유다 사람들의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불같이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 무리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와서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고 아이들은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이 병고치는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이들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셨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언어라는 말은 역시 이사야 28장 9절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비웃는 남유다 사람들의 조롱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사야 28장 9절의 조롱 섞인 말과 다윗의 시편 8장 8편 2절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사랑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미사여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패망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치 젖먹이를 가르치는 단어 정도로 조롱했는데 어린아이의 말, 젖먹이의 옹알이를 결코 멸시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갓난아기의 옹알이 정도의 수준 낮은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와 마음을 충분히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찬송과 예배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하고 우습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잔소리처럼 듣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학식이 있고 부자고 권력자이고 유명하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고 비록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 권세도 재산도 명예도 없지만 어린아이의 어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여 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찬양하는 겸손한 자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